한국정신문화재단은 2021년 9월 1일자로 기존의 안동축제관광재단과 통합하고 출연기관으로 기능과 규모를 확장해 새롭게 운영됩니다. 이희범 이사장을 중심으로 사무처와 관광연구지원센터로 조직을 정비하고 안동지역의 문화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재단 사무처는 인문가치포럼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지역문화예술사업,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포함한 계절별 축제, 축제 콘텐츠 개발 및 전략홍보사업, 문화도시사업의 담당 업무를 주관합니다. 관광연구지원센터는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사업체 컨설팅, 관광거점도시사업 및 관광전문인력 양성, 관광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테마관광 유치 및 지원사업 등을 맡습니다. 한편 한국정신문화재단은 1일 오전 새롭게 구성된 임직원들에게 임용장을 전달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희범 이사장은 어렵게 출범한 만큼 직원 모두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동과 안동문화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안동은 이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의 도시를 넘어 한류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경북도청의 중심도시, 세계역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며 새롭게 재편된 재단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문화자원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문화산업도시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